왜요? 아니 너무 잘 먹었어. 제가 워낙에 갈비찜을 좋아하잖아요. 너가 싫어하는 건 있냐?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 솔로지. 야 걱정하지 마라. 나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다. 아 그럼 우리 희봉이 좋아하는 남자 곧 생길 거예요. 생길 거예요. 에이 아빠는 말 되는 소리를 해. 생겨도 정 떨어져서 도망가겠구만. 아 이렇게 촘촘 하는데 또 머리는 감았냐? 어휴 늦잠 자서 못 감았다. 왜? 어? 네가 좋아하는 여자들도 다 집에서는 세수도 안 하고 쉬는 날은 양치도 안 해. 그게 내숭이야 다. 그건 아니다. 우리도 어, 아닌데. 아니에요? 나만 그런가? 아, 우봉이 자식 아침부터 짜증나겠어. 아, 머리 안 감고 티나? 누나, 뭐예요? 어? 어, 그게... 아, 뭐합니까? 코털이나 뽑고? 추하게... 코털 안 뽑았거든요? 어, 지각하겠다. 아니, 어디 여자도 코털을 뽑네! 헐! 야, 뭐가 웃겨? 여자는 사람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지. 학교 나가. 아, 왜 정색을 해? 아, 희봉 씨 왜 그래? 에? 아, 그게 저기 혹시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흉한 모습을 보면 금방 정이 떨어지겠죠? 예를 들어 코털 뽑는 걸 어, 당연하지. 나라도 싫겠다. 그런 거죠. 아. 웬 한숨? 뭐야? 혹시 희봉 씨 얘기야? 에? 아, 그게 실은 저 좋아한다는 사람이 생겼거든요. 진짜? 그게 누군데? 사귄 지 얼마나 됐어? 아, 아직 사귀는 건 아니에요. 응? 그게 아직 좋아하는지 어떤지를 잘 몰라서요. 근데 저를 좋아해준 사람이 처음이라서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. 그럼 앞으로 내숭도 좀 떨고 그래. 내숭이요? 아 됐어요. 그냥 하던 대로 할래요. 왜? 좋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정 떨어졌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. 어, 그런가? 일단 그 남자 앞에서 많이 먹지 마. 음식에 환장한 것처럼 보이면 흉하니까. 그리고 무조건 연약한 척해. 그래야 남자들이 챙겨준다니까? 어, 그래요? 응. 그리고요? 어, 이번에 그 홈페이지 리뉴얼하면서 고객 불만 게시판 만든 거 봤죠? 네. 어, 고객들 그 반응 적극 반영하자는 뜻에서 만든 거니까 다들 참고들 하고. 네. 네. 아, 나왔다. 어머, 엄마. 어? 지금 우리 회의 중이잖아요. 좀 나가서 기다려줘요. 오, 마침 잘 됐다. 나도 좀 듣자. 어, 투자자로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좀 알아야지. 아니, 무슨 회의를 한다고요? 뭐야? 너 이렇게 나오면은 나 투자금 그냥 회수. 저기 알, 저기 자리 좀 비켜줘요. 아, 네. 아, 아니 무슨 회의 중이었어? 아, 이번에 홈페이지에 응. 고객 불만 게시판 생긴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. 어머 참 좋다. 그럼 그 이름을 갖다가 일란 신문고 어때? 응? 뭐? 신문고요? 참나 촌스럽게 무슨 신문고. 그런 말이지. 네가 이렇게 나오면 오늘 당장 그냥 그 투자금 그냥 아유 알았어. 그 일란 빼고 그냥 신문고 됐죠? 어? 어. 아 암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. 그래 한 분 한 분 어, 고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지. 응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완전히 선생님 그러게 장사네. 무조건 연약한 척해. 그래야 남자들이 챙겨준다니까. 수업 있습니까? 아, 예. 뭐예요 안 들고? 아, 안 드는 게 아니라 무거워서 그런데. 차,
헤라봉레스가 이런 것도 못 들어요? 헤라봉레스라고 좀 하지 마요. 왜 이렇게 무겁지? 아니, 비켜봐요. 예? 가벼운데? 헤라봉레스 씨, 이틀은 굶었습니까? 뭐야? 내 손 떠니까 도와주긴 하네. 수업 몇 시에 끝나요? 왜요? 저녁 6시에 끝나는데. 그럼 이따 저녁 같이 먹어요? 뭐 시간 되는지 체크해볼게요. 진작에 약한 척 좀 할 걸 그랬나? 저기 지금 뭐 합니까? 아 그게 아까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들리네? 어떻게 된 거지? 이따 뭐 먹을지 생각해봐요. 아씨 뭐야 창피하게. 어? 다들 어디 간 거야? 저 사진 좀 봐. 이상하지 않아? 웬 할머니들 모델로? 우리 딴 데 갈까? 여기 할머니들 오는 데인가 봐. 가자 가자. 아 아니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해졌나. 엄마, 저 사진 좀 빨랑 띄어요. 아니 내가 보기엔 좋고 마음에 또 띄지. 아 좋긴 뭐가 좋아. 여기 있던 손님들 저 사진 보고 이상하다고 그냥 나갔잖아. 너 괜히 없는 말 지어내지 말어. 저거 떼내면은 나 당장 그 투자금 그냥 알았다고요. 아우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되나. 엄마, 불만 게시판에 댓글 다 달았어요. 어, 그래? 수고했어. 아, 참 근데 그 게시판에 글 쓰는 거 말이야. 그거 회원 가입해야만 쓸 수 있는 거야? 아니요. 가입 필요 없는데. 왜요? 아니야. 아무것도. 나가서 일 봐. 네. 일이야. 마지막 코스 중인데 왜 불러? 그게 어. 게시판에 로비에 걸려있는 할머니 사진 싫다는 사람들이 글을 올려서요. 뭐야? 자, 어디 좀 보자. 뭐? 로비에 있는 할머니 액자가 너무 보기 싫습니다. 액자 에스테틱? 뭐야? 격이 정말 떨어지네요. 이게 뭐야? 이런 글이 다섯 개나 올라와 있는데 어쩌죠? 어쩌긴 뭘 어째. 고객 의견 존중해서 어? 적극 이게 반영해야지. 예, 뭘 반영해? 엄마도 그랬잖아요. 고객 의견을 적극 존중하자고. 응? 어? 뭐야? 아니 그 근데 이런 글 올리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? 어? 근데 이상한 게 우리 고객 명단에는 없는 사람들이던데요? 아 그거야 나쁜 말인데 뭐 미안해서 그런 거겠지. 아무튼 고객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응? 어쩔 수 없이 저 액자는 떼야 돼. 뭐 조심해요. 아유 내 사진.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엄마. 먹고 싶은 건 생각해 봤어요? 아 우리 고 음식이 환장한 것처럼 보이면 흉하니까 관심 없는 척 해야 돼. 아무거나 먹어요. 곱창 먹고 싶다. 곱창 곱창. 그러면은 고기 먹을까요? 여리봉씨 고기 좋아하잖아요. 고기야? 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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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다. 아니에요 아무거나 먹어요. 요즘 안 그래도 입맛도 없는데. 그럴리가. 늘 배고프잖아요. 소도 잡아먹겠던데. 진짜 요즘 양 많이 줄었어요. 안 먹어요? 더러워. 네?
당신 같은 여자 좋아한단 말 취소야. 응? 입이나 좀 닦아. 여리봉 씨. 아, 음식 앞에 두고 뭐해요? 고사지네요? 아니요, 먹어야죠. 아, 미치겠네. 하필 햄버거를 시켜가지고. 아, 아껴 먹는 거예요? 아, 하나 더 시켜줄 테니까 팍팍 먹어요. 아껴 먹는 거 아니에요. 이거 하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요. 아 진짜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? 추해 보일까봐 제대로 못 먹겠잖아. 아 배불러. 그만 먹어야겠다. 아, 뭐 먹은 게 있다고 벌써 배가 불러요? 그냥 좀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. 잠깐만요. 왜요? 잠깐만요. 왜 그래요? 아니, 이 사이에 뭐가 낀 것 같은데. 에? 에? 아니, 이 사이에 상추 낀 거예요? 아 웃지 마요! 아, 나 언제 깼지? 엄마도 참 사진 액자 내렸다고 이러는 거야? 아 주먹냥 내 사진이 SD에 찍혀고 떨어뜨린대잖아.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엄마도 게시판에 글 남기면 되잖아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왜 그 할머니 액자가 있어서 너무 럭셔리하고 좋았다. 아 고객인 척하면서 엄마 사진 칭찬하면 그거 알 건 뭐냐? 아 누가? 아 여름봉아. 어. 아 예 제 방에 왜? 아 저기 저 너 저 그 컴퓨터 그 잘하지? 아 네 뭐 조금. 어 그런 말이지. 어 저기 우 에스테틱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 좀 남겨줄래? 수급은 줄게. 수급이요? 응. 진짜. 뭐야? 너 왜 그래? 야, 오늘 지효 씨랑 햄버거 먹는데 이에 상추가 껴가지고 완전 망신당했잖아. 내가 못 살아 진짜. 그래? 그 깔끔 떠는 인간 앞에서 그런 추태를 보이다니. 어우 짜증나. 야. 나한테 완전 정 떨어졌겠지, 그치? 글쎄, 난 잘 모르겠는데. 아, 왜 오. 어? 야, 어? 라면 먹냐? 나도 좀 먹자. 와, 어제 아, 누나 끓여 먹어. 에휴, 진짜 치사하게 진짜. 됐다, 됐어. 아주 먹을 찾아 헤매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구만. 아유, 진짜. 너 그러지 말고 나가가지고 떡볶이랑 순대랑 김밥 좀 사와. 돈 줄게. 아 싫어. 왜 맨날 나 시켜. 누나가 살 뺄겸 해서. 야 옆구리에 살 찐 거 봐. 야 시기 야! 아, 아 진짜 내가 이러지 말랬지? 안 나? 정말 아, 동생 개빠지지 패는 여자를 보면 남자들 좋아하겠어? 어 진짜 씨. 아. 너 지금 짜증나게 하지 말고 후딱 나가서 사와라. 어? 나 지금 백가죽이 등에 붓기 일보 직전이다. 빨리 갔다 와. 난 뭐라고. 아니 커피가 없네. 여리봉아. 아, 네. 커피가 떨어졌는데 밑에 카페에 가서 커피 좀 사오렴. 지금요? 저 지금 좀 옷이 이런데. 지금 바로. 이거 계산이요. 뭐야? 왜 웃어요? 어? 잠깐만 이해해봐요. 거기 빨간색이. 그럴 리가 없는데. 아 잇몸을 잘못 봤네요. 아이 진짜. 누나 여기서 뭐해? 떡볶이랑 순대 사오라며. 야 내가 언제? 뭐야 아까 뭐 백가죽 등에 붙는다고 사오라 했잖아 언제고. 뭡니까?
아까는 입맛 없다더니. 아니에요. 야 내가 미안해. 착한 내 동생 여름아, 어? 장난치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야지. 날도 추운데. 아 진짜 왜 이래. 아 준호 근데 어디 가? 가긴 어딜 가. 뭐야 어디 가지 않는데 옷은 왜 갈아입었대? 아까 추리니. 얘 진짜 몇 번 그대로 몇 번. 이게 다 뭐야? 엄청 할머니 같은 포스. 왠지 믿음직스러워요. 왠지 믿음직스러워요? 짱! 짱? 우리 엄마가 생각나. 자꾸만 발걸음이 이 할머니처럼 아름다워질 것 같은 기분? 다들 할머니 사진 좋아하나 봐요. 글이 20개가 넘어요. 야 이럴 리가 없는데? 잠깐. 원조 뼈다귀 감자탕처럼 왠지 믿음이 가고 정감 가는 인테리어. 나 참 이게 말이 돼? 빨리 빨리 좀 해요. 아유 조심하고요. 조금 조금. 오. 어머. 아니 엄마 어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긴? 아니 다들 내 사진이 좋대잖니. 그러니 어쩌겠니 달아야지. 아니 그건 소수의 의견이고. 예. 아니 싫다는 글은 다섯이고 좋다는 글은 스물인데 그게 어떻게 소수야? 어? 아니 그리고 너 어제 그랬잖아.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. 아니 그건 아이 어머 우리 딸 어머 본이야 본이야. 어머 네가 왔구나. 엄마 사진 예. 같이 거는 거네? 그래 오. 있잖아 게시판에 내 사진 거는 거 그렇게 좋대잖니. 그래? 뭐야 내가 어제 시킨 대로 한 거야? 뭐? 네가 뭘 시켰는데? 아니 시키기는 뭘? 아니 혹시 게시판에 글 엄마가 다 쓴 거 아니야? 아 얘 얘는 아니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글을 써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뭐가 말이 안 돼? 이상하잖아. 아니 저런 사진 좋아할 사람 엄마밖에 더 있어? 아니 그럼 너는 저 나 싫다는 저 글은 네가 써서 올렸니? 너도 내 사진 싫어하잖아. 뭐요? 아유 진짜. 말 좀 되는 소리 좀 해. 나 참 진짜. 나도 아니야. 너 생사람 잡지 마라. 혼이야. 응? 넌 나 잠깐만. 왜? 저는 22살 고객이에요. 에스테틱에 왔더니 이건 먹밍? 웬 할머니 사진이 저게 엄마 뭐예요? 어머 얘 뭐야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. 노크 했는데. 점심 먹으러 가요. 아유 난 됐어. 너 먹고 와. 알았어요.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. 아 언제 20개를 써. 하여간 조심 좀 하지. 그러게요. 정 떨어졌겠죠? 여자가 얘 먹힌 거 보면. 그렇겠지. 지저분해 보이잖아. 나도 예전에 나 따라다니던 남자가 있었는데 내 어구부츠 냄새 맡더니 갑자기 정 떨어졌다고 그러더라. 어? 와 너무한다. 오늘 저녁에 영화 보죠? 뭐야? 뭐야? 혹시 그 남자야? 네.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보자는데요. 그래? 다행이다. 그래도 아직 희봉 씨한테 정 떨어지진 않았나 보네. 그런가 봐요. 그거 꼭 탈취제 뿌려. 알겠어요. 또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. 에이, 그만 먹어야지. 왜? 먹어도 괜히 가서 밥 먹을 때 배고픈 티 내면 안 되니까. 아, 저 어제도 그랬는데. 많이 먹어. 할머니 액자 너무 좋아. 또 가고 싶은 그곳. 할머니 액자 하나 구입할 수 있음? 나도 사진을 보며 젊어질 것 같다. 할머니, 할머니 너무 크고 예쁘신 듯. 도대체 이게 몇 개야? 어디 다섯 장이나?
어머,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가? 우봉아, 그거 뭐야? 이거 노트북인데. 너 우봉이 너 혹시 너 에이스틱 게시판에 너 글 같은 거 썼니? 여름웅아, 너 공부 안 하니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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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. 야, 너 그렇게 생사람 그냥 자꾸 의심하고 너 그러면 못 쓴다 너. 아유, 아유 졸려. 아유 왜 갑자기 졸리지? 나가 자야지. 아유. 뭐야 진짜? 엄마 왔어요? 지훈아, 너 그 게시판 관리자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? 아우 야, 야야야야. 아우 나 들키는 줄 알았잖아. 어떻게 잘 돼가고 있지? 네, 어? 지금까지 한 30개 좀 올렸어요. 어우 야, 너 잘한다. 너 보기보다도 쓸모가 있네. 네? 야 어디 좀 봐봐. 네. 뭐야? 아니 글이 하나도 없잖아. 어?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야야야야, 너 나 지금 컴퓨터 못 된다고 무시하는 거야? 어디서 뻥을? 아닌데? 아 이거 게시판 관리자가 지운 거 같은데요? 그래? 아 그럼 빨리 써서 다시 올려. 어? 아 이제 좀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데. 그만? 어제 알았어. 그럼 말했지. 게시글 한 당 이제 500원씩 저기 인상시켜 줄 테니까 얼른 올려. 예. 그러면 이거 게시판 그 화력을 좀 높일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. 아니 갑자기 왜 화력을 높여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도배를 할 수 있다고요. 아니 갑자기 웬 도배? 아 진짜. 아니 그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. 아니 근데 그게 뭔데? 집에 무슨 일 있어요? 네? 아니요 없는데 왜요? 아니 오늘 좀 조용하길래. 그쪽 원래 되게 수다스럽잖아요. 네? 제가 언제요? 뭡니까 그 웃음은? 왜요? 참나. 아 그쪽 오늘 되게 이상한 거 알아요? 그런가? 난 잘 모르겠는데. 참. 아무튼 영화 시작하려면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밥이나 먹죠?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픕니다. 그러지 말고 먹어요. 어제처럼 집에 가서 먹지 말고. 백가죽이 등에 붙기 전에요. 어머, 그건 제 동생이 장난친 거라니까요. 응? 뭐야? 웃잖아? 진짜 남자들은 내숭이 좋은가? 별것도 아니네. 아 참, 그 뒤에 내 외투는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티켓 확인 좀 해줘요. 외투요? 잠시만요. 뭐야? 어떡해? 내가 미쳐. 냄새도 심해. 어떡해? 덥지? 더워. 난 몰라. 아우, 뭐 날씨가? 아우, 상쾌하네. 뭐야 너 또 왜 그래? 아니야 아무것도. 아 몰라. 이봉이 누나! 어? 서준이구나. 지금 출근합니까? 누나 먼저 갈게. 어? 아줌마! 잠깐만요! 희봉 누나 왜 저래? 그러게. 어? 저기요! 잠깐만요! 아 저기요! 저기 여름 씨! 아 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? 저기 여름 씨! 저기요! 뭐야? 왜 자꾸 도망가는 거지? 설마. 자. 아유 좀 빨리. 어? 빨리 좀 써. 어, 봐봐. 삼촌이 제일 잘하네. 작가 역시 다르다. 응? 어? 어, 그래. 응? 어?
우신의 원장은 네? 성격도 못됐고 평소 시동생을 무시한다는 소문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렇게 하면 티가 나잖아요. 아 왜요? 괜찮을 것 같은데? 아니 괜찮을 것 같은 게 뭐가 괜찮을 것 같아? 다 했어요. 이거 최대한 티 안 나게. 정말. 빨리빨리 해. 아, 야, 아, 이거 언제까지 써야 돼? 팔 아파. 아, 그냥 해요. 이거 용돈 벌어서 짭짤한데. 그래요, 아, 형. 이걸 라면 한 타치는 보겠다. 아, 참, 봐요, 봐요. 잠잠하지 말고. 지워지기 전에 얼른 얼른 써요. 어? 어? 와, 할머니 사진 인기 많은데요? 200건이 넘어요. 오, 실장, 이 게시판 폐쇄해. 에?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듣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? 폐쇄시켜! 아, 난 좀 쉬러 갈게. 아, 저기 그러면은 이거 사진은 어떻게 해요? 맘마미야! 그냥 걸어둬, 어? 잠깐 나 좀 보죠. 뭐야? 뭡니까? 이제 내 문자도 씹는 거예요? 난 그게 아니라. 오오 뭐예요? 어딜 자꾸 도망가요?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바빠서. 에헤이 따라와요. 너 아 어디 가요? 이것만 정리하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. 아 나중에 먹으면 안 될까요? 오늘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. 그래요? 엄청 맛있는 곱창집 알아놨는데? 네? 네 그것도 별로. 방금 그 소리. 미안해요. 점심에 보리밥을 먹어서. 왜 웃어요? 뭐예요? 더럽게 방금 낀 거 맞죠? 아, 뭐가요? 그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데요. 그래도 소리가 너무 웃기잖아. 아, 뭐가 웃아 됐으니까 그만 웃어요. 뭐가 웃기다고. 혼자 깔끔한 척을 다 하더니 이미 좋아졌겠다. 아, 눈물 나. 그래요? 난 여리봉 씨가 방귀 껴도 괜찮은데. 네? 난 여리봉 씨가 밥을 입에 묻히고 먹든 얘 상추가 끼든 상관없다고요. 뭐 난 다 좋아 보이니까. 뭐가 좋다 그래요? 그쪽 있는 그대로 모습이 예쁘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말인데 왜요? 예쁘기는 내가 무슨 농담을 해도.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나 피해 다니고 그러지 마요. 내가 언제 피해 다녔다 그래요? 아무렇지도 않구만. 아 빨리 밥 먹으러 가요. 배고파요. 너 백가죽이 등에 붙기 일보 직전입니까? 아 벌써 붙은 지 오래거든요. 꼬르륵 소리 나니까 빨리 가요. 아, 그런 거 아닌데. 아니긴 해. 완전 뿜뿜이구나. 뿜뿜. 한국방송.